콘텐츠는 이제 그 조금 지나긴 했지. 한 뭐 2, 3주 지나긴 했는데 그냥 게임하면 안 될까요? 야! 다시 끊어야 되잖아! 잠시 소련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오늘의 할 콘텐츠는 이제 꽤 됐긴 했는데 한 2, 3주 전쯤 뭐 그렇죠. 뭐 좀 그노시아 같은 거 좀 나오고 이제 그거에 좀 재밌게 한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또 이제 마피아 게임 같은 거를 입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쪽 관련해서 제가 좀 마피아 게임들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간단한 강의라고 하면은 좀 너무 거창하지? 뭐라 해야 되냐?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채팅에 올라온 거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됐고요. 그런 식으로 갈 예정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좀 적당히 뭐 자유주제로 좀 얘기 좀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 궁금한지 그런 거 좀 보고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뭐 어떤 거 설명해 줄 거다 뭐 그런 정도가 오늘의 주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 거랑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게임 추천하는 그런 걸 좋아한다면은 그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이거 얼마나 오래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그냥 서론 정도를 할 예정이요. 오늘은 뭐 크게 뭐 이거저거 얘기할 건 없어. 그냥 뭐 게임 추천해주는 거랑 이제 앞으로 뭘 할 거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진짜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진짜 저거 뭐야 그 뭐야 강의 오리엔테이션 같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궁금한 게 있다면 정확히는 어떤 게 궁금한지 관련해서 좀 받을 예정이고요. 소셜 디덕션 강의방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은데 강의는 너무 거창해. 뭐 게임 추천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 그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내가 준비한 건 좀 그런 거거든. 마피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아 특히 이게 그노시아로 마피아 그 하는 사람들 그노시아로 마피아 처음 하는 사람들 이제 아니 이놈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않냐? 아니 저 새끼들은 지 뒤질 것도 모르고 왜 엔지니어가 왜 지 엔지니어라고 깝싸고 있고 엔지니어 두 놈 나왔는데 한 명 가짜인데 왜 저거 투표도 안 하고 왜 다른 놈들하고 아니 저놈 왜 첫날 나온 것도 없는데 왜 어? 시기미치로 의심하면 뭔가 나올 것 같아 이 지랄을 하고 있고 뭐지 이거? 얘네들 왜 이러지? 막 이런 사람들 좀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좀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뭐지? 그 마피아 게임들이 완전히 그렇진 않아요. 완전히 정해진 건 없는데 아무래도 정치 게임이다 보니까 완전히 정해진 건 없는데 다만 메타적으로 어느 정도 고정된 건 있거든. 어느 정도 틀은 있거든요. 그 틀을 설명해주면은 그노시아에서 얘네들 아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게 좀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아마 그런 게 될 것 같고 처음에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 기초 토대 기초 그 뭐지? 아니 이거는 그 뭐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할 준비를 할 준비를 한 막 계획을 세운다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이날 다룰 게 이제 그 전략을 토대 뭐 이런 거거든? 기초 전략의 토대? 이 정도. 근데 이거는 아마 좀 뭐지? 마피아 게임 많이 안 해본 분들은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 이런 거 자체를 그치?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마 설명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피아 게임을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만약에 판단하면은 이런 거 있으면 좋아. 이런 거 좀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다음에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 직업별 기초 전략 같은 거 솔직히 말하면은 나도 뭐 저도 솔직히 마피아 게임 15년 안에서 와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잘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딱 그 정도 가이드라인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마을 측 크게 이제 마을 측 늑대 측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노시아로 치면은 선원 엔지 닥터 소천사 그리고 또 뭐 있냐 선내대기원 그리고 늑대가 이제 늑대 AC 버그 이렇게 있던가?
관련해서는 약간의 팁을, 그러니까 완전 자세한 뭐 가이드라인은 제시할 수가 없어요. 알다시피 이 게임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살짝 가이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피아 게임이 그렇듯이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긴다 그런 플랜은 없어요. 당연하지, 그런 게임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마피아로 살아온 사람이 안 마피아 사람보다 긴 게 아닌가? 무슨 소리예요. 마피아 게임에서 인간도 많이 걸렸으니까 인간의 삶이 더 길었습니다. 수고님. 어쨌든 간 그렇고, 무조건 피승루트, 그러니까 피승루트를 유도할 수는 있는데 피승루트가 나오는 게임은 잘 안 나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피승루트 유도? 뭐 이런 것도 여기서 아마 다룰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음. 더 넘어가면은 이제 좀 추리 가이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진짜 내가 엄청 약해. 저는 여기서 추리 무용론을 말할 수 있어요. 추리는 의미가 없다. 아, 물론 이거는 제가 말하는 추리는 의미가 없다는 이 말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추리는 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추리를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제가 알려줄 수 있어요. 그거는 저는 항상 말하지만 난 추리는 잘 못하는 편이고 추리는 무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추리 관련해서 굵직하게 생각해둔 게 있으니 씁니다. 마치 아인슈타인 같으십니다. 응, 감사합니다.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런 사람들 있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추리를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그것도 있어요. 비추리 가이드? 아무튼 좀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추리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팝콘이나 씹어보면 된다? 그건 아니잖아. 그 사람들도 어떻게,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마피아 게임이 추리랑 하나도 안 맞는 추리 개 망한 사람도 1인분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1인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간단히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름 하이라이트거든? 니들, 내가 너네들 하는 거 보면 진짜 답답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답답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마을 사람이, 그노시아 용어로 바꿀게요. 선원이 자기가 그 소천사라고 오픈을 한다던가, 선원이 자기가 그 엔지니어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참고로 말하면 선원이 자기가 소천사라고 구라치는 게 명백하게 유리한 경우가 있긴 해요. 그 타이밍 좀 더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모를 거예요. 나도 솔직히 항상 맞는 건 아니야. 이게 나도 항상 맞는 건 아니고, 대신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저런 뿌리거든. 내가 저쪽 뿌리예요. 내가 저쪽 뿌리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오히려 내가 저쪽 뿌릴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때 가서는 뭐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뭐 어떨 때 어떻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 아니 생각해봐. 그거야, 그 롤로 따지면 그거예요. 블리츠크랭크, 우리 아군 서포터 블리츠크랭크가 강타를 든대. 욕을 안 하게 생겼냐? 강타가 도움될 수 있지. 그 뭐지? 미니언한테 강타 써가지고 기습적으로 그 그랩각 펴가지고 그랩 해오고 이런 거 잘하면은 강타가 좋을 수는 있잖아. 그렇잖아? 근데 대부분 일단 강타 벌치 보면 화가 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지금 얘기할 거는 하지 마세요. 이제 나머지는 조금 심화적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노시아에서 그런 거 있잖아. 누구누구는 반드시 인간이야. 누구누구는 반드시 적이야. 이건 구별하는 방법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건 사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좀 알 수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 그노시아 하는 사람 그노시아 이제 다른 데 보면은 이거 왜 뜨는지 모르는 사람이 꽤 많거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가이드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뭐 그리고 뭐 마피아 게임 좀 더 마피아 게임 좀 더 좀 더 파고들 때 생각해야 될 것들 좀 더 뭐 제가 그 뭐지? 뭐 제가 생각한 거 뭐 떠오른 거 있으면 그거 관련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님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은 더 관련해서 하와와 교수님 저는 직감 없는 코멧이고 카리스마 없는 시계미치입니다 하와와 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만약에 좀 더 이제 마피아 게임 내가 이런 거 좀 알고 싶어요 하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뭐지 지금 제 생방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갈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갈 건데 유튜브에서도 이제 댓글로 이런 거 알려주면 좋겠어요 나 이런 거 알고 싶어 하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거나 뭐 말해주시면은 관련해서 좀 요구가 많으면 관련해서 좀 뭐 가이드 같은 거는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이제 그 뭐지 마피아 게임이 있고 그치? 마피아 게임이랑 이제 이거랑 솔직히 마피아 게임이랑 늑대인간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니까 이제 마피아 늑대인간이라고 넣을게요. 여기서 이제 이 늑대인간에서 파생된 게 그노시아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피아 여기서 이제 마피아 라이크로 이제 나온 게 뭐 한밤늑이나 뭐 이런 좀 뭐지 보드게임 아발론 이런 게 이제 마피아 라이크 게임이 있고요. 난 솔직히 어몽어스 구스구스덕은 마피아 라이크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 어몽어스 구스구스덕 드레드헝거 이런 거는 마피아 라이크 아닐까. 좀 그러니까 그게 좀 왜냐면은 게임 차이가 꽤 심해. 플레이 양상이 엄청 다르거든. 마피아 게임 늑대인간 이런 거는 순수한 말빨로만 플레이가 진행이 되니까 순수하게 이제 그 물론 조사 결과란 게 있습니다. 조사 결과란 게 있긴 하지만 이제 순수한 말빨로만 플레이가 가능하고 마피아 라이크로 넘어가면 이제 뭐 아발론이나 뭐 이런 거 마피아 라이크라고 제가 그냥 이건 그냥 주관이에요 제 주관입니다 주관적인 건데 마피아 라이크로 넘어가면 보통 그거를 많이 신경 써요 마피아 게임은 최소 7명에서 15명이 필요하다 너무 인원이 많다 근데 15명 모아놓고 첫 번째 한 명이 죽으면은 처음 죽은 사람은 2시간 내내 게임만 지켜봐야 된다 이게 되게 큰 단점이거든 마피아 게임에서 이게 되게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마피아 라이크 잠시만 브러쉬였나? 마피아 라이크 류 게임들이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이제 소수 인원과 그 소수 인원에서 플레이 가능한 그리고 이제 탈락이 없는 거 이쪽으로 좀 노선을 많이 잡거든. 이제 마피아 라이크라 여기까지 가면 이제 그게 이거지. 이제 직업이 있고 속여야 되는 사람이 있고 찾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 정도 마피아성만 가져. 근데 마피아 라이크라이크랑 마피아 라이크랑 구분하는 이유가 탈락 없음이 뭐냐면은 그 마피아 게임 같은 경우 이제 15명이서 하면은 한 명이 죽으면은 얘는 게임에서 탈락해가지고 게임 끝날 때까지 그냥 지켜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탈락이 없는 게임도 한밤의 늑대인간이나 이제 레지스탕스 아발론 같은 게임은 게임에서 이탈은 안 해요 적어도 스파이폴 같은 경우에도 게임에서 이탈은 안 하지 누군가 게임에서 이탈하는 순간 게임이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차이도 꽤 커요 이제 여기까지 넘어가면 또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마피아 라이크라고 하면 이제 그런 느낌이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파라다이스 2단계라고 보죠 탈락이 없고 소수인원도 가능하니까 애초에 파라다이스는 레지스탕스 아발론에서 파생된 거라서 웨어리즈 파라다이스 아마 이쪽 그냥 아 근데 이거는 저기 마피아 라이크 게임이 뭐예요 막 이럴 수 있는데 아 이건 그냥 제가 임의로 편하게 구분한 거예요 임의로 편하게 구분한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뭐 그냥 저거입니다 페인은 마피아지 페인은 마피아 쪽에 분류하는 게 맞지 탈락이 명백하게 있으니까 아니 근데 사실 뭐 상관없어 이거 그냥 제가 임의로 분류한 거라서 페인은 마피아 라이크인가 마피아인가는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중요하진 않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지금 구분한 게 얘는 좀 더 라이트하게 그러니까 탈락 없고 어느 정도 시간이 빨라서 탈락 없고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거고 마피아 라이크라이크까지 가면은 제가 마피아랑 이제 마피아 라이크라이크랑 라이크를 구분하는 거 이거는 좀 크다 생각해요. 마피아 라이크라이크를 가면은 말을 안 해도 1인분을 할 수 있어요. 드레드 온거 어몽어스 구스구스도 말 한마디도 안 해도 1인분 할 수 있거든. 자기가 안 죽였다는 거 증명할 수 있잖아. 여기는 행동으로 뭐 사람마다 그냥 생각이 다르긴 한데 얘는 그냥 그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수준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마피아 향이 첨가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몽어스 구스구스덕 드레던거 디시트 이런 게임들 결국 마피아 성은 있긴 한데 결국 걔네들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뭐 저거 되잖아. 마피아 라이크까지는 말 한마디도 안 하면 명백하게 걔는 게임을 안 하는 거예요. 접근성은 유의가 가장 높아요. 마피아 라이크 쪽이 이제 그러니까 구스구스덕 어몽어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많이 그래도 가장 흥한 건 요쪽이야. 지금으로서는 지금 게임 메타에서는 마피아 라이크가 가장 지금 흥하고 그 다음 이쪽이고 얘는 의외로 지금 하는 사람들은 많이 찾기 힘들어요. 진짜 내가 그노시아 같은 이제 좀 정통 마피아라고 할게요. 이걸 이쪽을 정통 마피아라고 할게요. 정통 마피아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마피아 향이 첨가된 걸 원하는지를 또 중요하긴 한데 아까 말했듯이 요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그 무거워요 게임이. 어 진짜 무거워. 왜냐하면 네가 살아있는 건 말을 계속 해야 되거든. 근데 어몽어스는 진짜 내가 걔 지치면 그냥 미션만 하고 아 몰라 나는 미션 다 했어. 어 근데 얘 동선이 확실해지면 또 난 미션 다 했고 난 인간이야 막 이런 식으로 되잖아. 얘 좀 차이가 커가지고 아마 요쪽이 좀 더 피로는 적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마피아 라이크 마피아 라이크 정통 마피아 그노시아가 여기고 요쪽은 이제 뭐지 소수 인원 탈락 없거나 적음 이쪽으로 가 이렇게 예시를 잡을게요. 그래서 이제 뭐지 일단 뭐 그노시아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기부터 얘기를 하는 게 요쪽이 좀 더 인기가 많거든 지금은. 그래가지고 좀 여기부터 얘기를 할게요. 마피아 라이크 이제 당연히 어몽어스를 추천할 수는 있겠는데 요새 요새 어몽어스 공방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있다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근데 요새는 또 그게 있지 구스구스덕이 좀 많이 떠가지고 이쪽을 좀 더 추천하긴 해. 직업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구스구스덕도 이쪽을 추천하고 이제 좀 뭐 드레던거 지금은 이게 가장 추천할 만하지. 그리고 드레던거도 나쁘진 않은데 하 지금은 아마 같이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구스구스덕이 요런 게임이고 드레던거가 저번에 했던 그 식인종 게임인데 이건 이제 공방이 없어. 그래서 친구들이 있으면 괜찮아요. 친구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가격도 비싸긴 하지. 이거 다 지금 공방 사람이 없어서 지금 복합적 찍힌 거거든. 정확히 말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인이 없거든. 그래서 드레던거 괜찮고 그러니까 같이 할 사람이 있다면 같이 할 사람이 있다면요. 그리고 이제 디시트도 나름 괜찮지 않나? 아무튼 그 뭐지? 얘 보통 이제 저런 거 스팀에 좀 많거든? 이런 게? 아무튼 스팀에 좀 많이 있는 편이요. 디시트 요새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것도 같이 할 사람이 있다면 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애초에 그 마피아 게임 단점이 그거야. 어그로는 요쪽으로 빠지죠. 그 어그로는 정통 마피아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되게 마피아 단점이 어쩔 수가 없어. 친구 친구는 인터넷 친구가 있어요. 디시트는 무료였을걸요? 아무튼 그 뭐지? 조금 팁을 알려드리면은 소셜 디덕션이란 태그가 있거든요. 마피아 게임류가 좀 저런 류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방송에서 맨날 요기만 보는,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요기 체크하는데. 혹시 이제 스팀 쪽에서 뭐 있다면은? 친구는 인터넷 친구도 없어요. 아니야. 그럼 감사합니다. 요쪽을 보는 것도 좀 좋아요. 구스구스덕, 지금 어몽어스도 그래도 가장 인기 제품이네. 페인은 저거고, 이제 요쪽은 이제 정통 저쪽이죠. 드래던 거. 프로젝트 윈터도 재밌지? 프로젝트 윈터 공방이 있나? 잘 모르겠다. 다 핫, 근데 이게 좀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또 단점이 뭐냐면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은 구스구스덕 빼면 사람이 많이는 없을 거예요. 많이는 없을 거임. 거기다가 언어 통하는 인원 찾기도 조금 힘들긴 하지. 이거를 좀, 근데 이건 뭐 어디 가나 다 그래요. 어디 가나 다 그렇고, 일단 뭐 요쪽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이제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레지스탕스 아발론이지. 레지스탕스 아발론 저도 플레이한 적 있죠. 아 근데 그 뭐냐, 내 유튜브만 찾아봐도 마피아 게임 괜찮은 거 많긴 해. 하도 하던 게 많아가지고 내가 레지스탕스 아발론, 그리고 요새 그 뭐지, 파인딩 파라다이스 아니 웨어리즈 파라다이스인가? 이거는 지금 지켜보는 중이고. 근데 이제 마피아 라이크로노아는 보통 보드게임이 많다? 여기는 이상, 여기 좀 특징이 이제 보드게임이 많다? 레지스탕스 아발론이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한밤의 늑대인간, 한밤의 늑대인간이 그렇고, 시크릿 히틀러나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대충 좀 이런 느낌으로 가지 보통. 근데 보통 이게 보드게임이 많긴 해, 요쪽으로 넘어가면. 그래가지고 뭐지? 그 뭐지? 이쪽을 선호하면 태탑 시뮬레이터를 사는 것도 좋다. 태탑 시뮬레이터를 하는 것도 좋다. 태탑 시뮬레이터가 이쪽으로서 진짜 그 강자예요. 이런 마피아 라이크 게임들이 진짜 보드게임, 그 레지스탕스 아발론 이후라면 보드게임들이 존나 많을 거예요. 그쪽으로 애초에 그 마피아 게임 자체도 태탑을 할 수 있고. 익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은 아마 태탑 시뮬레이터를 사는 것도 좋고. 그치? 이제 또 이제 정통 마피아로 넘어가면 이제 그 뭐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을 그 노시아가 있죠. 이게 진짜 정확히 말하면 타뷸라인 늑대 계열이지? 타뷸라인 늑대 계열이죠. 정확히 뭐 그노시아는 이제 그쪽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상 마피아나 타뷸라인 용어 요새 지금, 그러니까 옛날엔 좀 차이가 있었거든? 옛날엔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마피아나 타뷸라나 뭐 직업도 뭐 서로 짬뽕이어가지고 뭐 섞였고 뭐 그래가지고 두 개를 차이를 두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마피아도 죽은 사람 직업 비공개할 텐데? 나 옛날에 마피아 온라인 할 때 죽은 사람 직업 비공개였어요. 탄흙도 죽은 사람 직업 그거 그냥 게임마다 다르지 않나? 게임마다 다르지 않던 거고 잘 모르겠네. 어몽어스가 죽은 사람 직업 공개하잖아. 누구누구는 임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뭐지, 죽은 사람 지금 일부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 그거 요새는 마피아도 그런 거 많이 차용해요. 그래가지고 마피아랑 타뷸라는 요새 지금 와서는 이제 거의 경기가 없어. 사실상 지금 와서 이제 그냥 경기가 없어. 옛날에는 좀 그게 있었지. 옛날 마피아가 그러니까 진짜 정통 마피아로 넘어가면요, 마피아 그 시민 끝, 다른 직업 일체 없었습니다. 진짜 처음 마피아 게임은, 극초기 마피아 게임은 직업이란 게 없었어요. 그냥 정치 게임이었습니다, 추리보다는. 근데 이제 타뷸라인 늑대가 이제 내가 여기서 아마 직업을 좀 추가한 느낌이었고,
어 초반엔 좀 그러니까 초반엔 좀 이랬어. 근데 이제 마피아도 이제 어, 타뷸라 늑대 보고 직업 추가하고 자기들 직업 추가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피아 참고해서 직업 추가하고 사실상 섞였지 지금은. 사실상 지금은 섞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치? 사실상 뭐 마피아 게임 타뷸라의 늑대를 분간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지. 아무튼 그래서 그노시아는 이제 그노시아는 이제 혼자이기 좋지. 혼자이기 좋은데 좀 심심할 거예요. 이게 또 뭐지? 히키들 맨날 어? 시계 미치는 가망이 없네. 이래가지고 아마 엔딩 볼 쯤이면은 좀 심심하긴 할 거예요. 엔딩 볼 쯤이면은. 네, 뭐 사람이 없다면 이만큼도 좋긴 하지. 그리고 이제 정통 마피아 이제 스팀 쪽을 생각하면은 스팀 쪽을 좀 생각하면 이제 탭탑도 이것도 역시 탭탑도 포함됩니다. 탭탑도 포함되고 어그로우 아까 말했던 거 어그로우는 저쪽 정통 마피아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그로우 어디냐? 얘는 정통 마피아라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아, 분위기를 띄워보죠. 알라마나 코드. 이런 게임인데 이것도 가격도 적당해서 친구만 있다. 친구만 있다면 결국 마피아 게임은 기승전 친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그거 그 되게 진입장벽이 높은데 되게 괜찮은 게임 하나 소개할 수 있거든요. 되게 진입장벽이 높은데 되게 괜찮은 게임 있는데 혹시 이런 게임 아시나요? 타운 오브 셀럼이라고? 타운 오브 셀럼이란 게임 있는데 이게 되게 평가가 좋아. 마피아 게임류에서 이제 되게 평가가 좋은데 진입장벽이 높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영어... 그 뭐지? 영어 쓰는 사람들이랑 영어로 게임을 해야 되거든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내가 이거 못하고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못해요. 이거 아마 그러니까 그 뭐지? 그 웹으로 무료로도 할 수 있을 거야. 웹으로 무료로도 할 수 있을 텐데 타운 오브 셀럼 웹으로 무료로 가능할 거고 스팀은 그 뭐야 DLC 추가로 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장벽이 영어가 된다면 영어가 되고 이제 좀 정통 마피아를 좋아하면은 한 번쯤 트라이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원어민들과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유 게임이 그렇잖아. 내가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거 지시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가 말을 듣고 그걸 판단해서 내 거짓말을 생각해내서 나는 이렇다라는 걸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임은 이제 영어로 하기 난이도가 높거든. 이런 게임은 난이도가 높거든 사실. 죽으면 직업 공개 안 되지 않나? 저거 들어보니까 뭐 유언이라고 따로 있던데? 직공 느낌이 아니고 그냥 유언이 따로 있던데 보니까? 있어? 그거 온오프해? 아니면 뭐예요? 그럼 직공도 있고 유언도 있다고? 야 그러면은 야 씨 늑대가 어떻게 살아남냐? 하긴 근데 타운 오브 셀럼은 그 직업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상관없긴 하겠다. 그리고 이제 좀 탈 스팀을 해봅시다. 뭐 내 방송 본다고 무조건 스팀 한다는 전제는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뭐지 사람마다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정통 마피아류는
이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 마피아 42긴 해. 지금 그나마 지금 돌아가나 마피아 42가? 아마 돌아가면 이게 가장 접근성이 좋긴 할 거예요. 지금은 스팀 넘어가면. 아 그래 그 스팀에서는 페인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장점도 있고 뭐 단점도 있는데 가장 접근성이 좋긴 해. 사람도 거기가 가장 많긴 할 거예요. 제가 했을 때만 해도 되게 많아 그 뭐지 사람이 많긴 했거든. 하늘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적어도 제가 즐기던 게임보다는 말이 많이 돌아가. 아 말이랜다. 거기 방이 많이 돌아가긴 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뭐지? 좀 더 그노시아스러운 게임을 해보고 싶다. 근데 얘는 이제 그 특징이나 이런 게 많지. 시멘토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접근성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일까? 그리고 이제 그노시아스러운 게임, 그쵸? 아니 그러니까 아마 그노시아가 재밌긴 한데 이제 너무 혼자 갖고 애들 계속 맨날 뭐 시계미치는 가망이 없냐 첫날 시계미치 죽이고 유리코 뭔가 아닌 것 같으면 정치질로 죽이고 쿠쿠리시카는 개빡치고 스텔라는 그냥 무난하게 죽이고 라키오는 일단 눈 떠보니 얼어있고 좀 그렇잖아. 그 패턴이 뻔히 보이니까 이제 뭐지 사람들이랑 해보고 싶다 하면은 나 하면은 이제 두 가지를 추천드려. 뭐랑 뭐 나올지 알 거 아니야 내 방 사람들은. 나 월랑이랑 요새 지금 할 만한 건 뭐 좀 뭐 월랑이랑 일랑 정도밖에 없지. 월랑은 뭐 요새 제가 뭐지 방송에서 좀 보여줬으니까. 그쵸? 종종 보여줬었지 내가. 그렇지? 그리고 일랑은 요런 사이트입니다. 일랑은 요런 사이트입니다.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충 설명을 하면은 특히나 얘네들이 좀 이 둘 가장 큰 큰 그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롤플레잉이 들어가지? 랑월로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랑원이 뭐 라키오로 플레이하는가? 뭐 그런 식이죠 좀. 그리고 이제 좀 더 그노시아스러운 게임이라고 하면 진짜 맞긴 한 게 일랑이 이제 그노시아가 애초에 일본 쪽 일랑 게임에서 파생된 거고 일랑 쪽에서 파생됐어요. 그리고 그 일본 일랑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게 한국 일랑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게 이거는 이런 느낌이라서 지금 아마 요쪽이 가장 그노시아스러운 게임으로 갈 거예요 아마. 요쪽이 그노시아스러운 게임이긴 한데 자 일단 월랑은 지금 일단 사람이 많이 없긴 해요. 단점 지금 사람이 좀 많이 없음. 그리고 일랑은 단점 이게 솔직히 좀 단점이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일랑은 이제 24시간 하루가 24시간 기반인 웹게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어쨌거나 아니 근데 지금 국내에서 마피아류 플레이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마피아 게임 정통 마피아 게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택지가 스팀을 벗어나면은 스팀 뭐 어그로 페인 같은 게 있긴 한데 솔직히 그렇잖아. 어그로 5,500원밖에 안 하긴 하는데 사람에 따라 이것도 부담되는 사람이 있고 페인도 한 그 정도 할 거예요. 사람에 따라 부담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스팀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내 방송 본다고 무조건 다 스팀 하는 사람들도 아닐 거지. 그럴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스팀 벗어나가지고 이제 좀 뭐 무료로 즐기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국내에서 언어도 통하면서 정통 마피아를 해보고 싶다면은 지금 남아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을 거야. 아니 진짜 이거는 이거 말고 없을걸? 지금? 거의? 아 그래 워크스타 그래 그거까지 치자. 스타 유즈맵 마피아 게임 이것도 넣을 수 있지. 그나마 사람 보기 쉬울 거예요. 마피아 42
를 제외하면 사람 모으기는 쉬울걸? 이것도 꽤 괜찮아. 근데 그렇긴 한데 사람만 잘 모으면은 재밌는 게 많긴 해. 데스노트도 있고 추리게임 향수였나? 향수 그 시리즈가 있거든? 요 시리즈가 이제 이게 좀 추리물? 이게 좀 이제 그 이 시리즈가 그 마피아 라이크고 얘는 마피아고 그렇지? 정통 마피아도 있고 많지? 워크 유즈맵이 사람만 잘 모으고 맵만 잘 다운받으면 그것도 괜찮긴 해. 이것도 좋아. 이것도 괜찮아요. 좀 조금 가볍게 하려면 유즈맵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여기는 개 무겁고요. 마피아 4인은 요새 메탈을 그러니까 요새 그 가벼움을 잘 모르겠다. 근데 잠깐 공방 돌려봤을 때는 그러니까 랭크 게임은 모르겠고 공방 돌려봤을 때는 좀 마피아 42도 조금 가벼웠던 느낌이긴 해요. 가볍게 즐기기 괜찮은. 이제 월랑쯤부터 조금 묵직해지기 시작하고 일랑이면 이제 그 막 1톤짜리 뭐 그런 느낌이죠. 님들이 생각하기엔 나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님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좀 세분화가 돼요. 좀 난 가볍게 하고 싶다. 가볍게 하고 싶다 하면은 워크 스타 유즈맵부터 시작해서 마피아 42 그리고 월랑이고 이거는 인정할게요. 이거는 인정할게요. 이 느낌은 인정할게요. 이거는 인정을 해. 이거는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인정을 해요. 가볍게 하고 가볍게 할 수 있는데 가볍게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좀 이제 난 좀 진드커니 추리 그러니까 정확히 말할게 난 추리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탁 일랑이지. 탁 일랑이지. 이 정도지. 나머지는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저 정도? 결국엔 상술들 통났죠? 아니거든요. 상술 아니거든. 아무튼 그래요. 저는 근데 그건 있어. 내가 그냥 30분 가볍게 하고 싶다. 롤 한 판 하는 것처럼 30분 가볍게 하고 싶다. 이럴 땐 추천 안 해요. 추천 안 해. 진짜 야 하루 30분 가볍게 하고 내일 슬더스 하고 싶은 사람한테 일랑 추천하면 그 새끼는 대가리를 두드려 맞아야 되고요. 그럼 최대 이거야. 근데 월랑도 한 1시간은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워크스타 유즈맵이나 마피아 42 정도. 마피아 42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8파 생각했을 때. 그럼 이제 워크스타가 제격인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마피아 게임을 존나 본격적으로 하고 싶고 개 진득하게 추리를 하고 싶고 내가 말빨이 존나 늘어서 남들한테 개 쩔어 소리 듣고 싶고 이러면은 일랑이나 월랑이 좀 더 맞아요. 이럴 때는 일랑이나 월랑 쪽이 좀 더 맞아. 그냥 개인적으로 마피아 40이 할 때 막 엄청 이털었던 기억은 많이 없어. 그냥 그거야. 내 플레이 스타일은 여기랑 안 맞고 요쪽이랑 맞는 거지. 내 플레이 스타일은. 아무튼 그래서 뭐지? 그 시간이 여유롭다.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고 싶다면 이거 하고 월랑은 이제 한 하루 2시간 정도 잡으면은 그치? 게임을 추천하자면은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마피아 라이크 가면 이제 어몽어스 지금으로서는 구스구스톡밖에 추천할 만한 게 없긴 해. 드레드원고도 한국에서는 플레이 사실상 못하고 어몽어스는 사실상 지금 공방이 거의 망했고 그치? 디시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뭐 딱히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 아 그래 이런 게임들 있잖아. 이 게임들은 친구 없으면은 전용 서버 찾는 것도 좋아요. 이 마피아 라이크로 들어가면은 보통 보드게임이 많아가지고 그냥 테이블탑 시뮬레이터 켜서 보드게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한 5명밖에 없는데 마피아 게임 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한밤의 늑대인 거 아니지? 그치? 이런 게임 하고 싶으면 이제 탭탑 시뮬레이터를 사는 것도 좋아요. 이런 이유가 많거든 보드게임이. 이제 정통 마피아로 넘어가면은
근호씨야 혼자 이제 방구석에서 하거나 나처럼. 영어가 되면은 되게 좋긴 해. 영어가 되면은. 근데 영어가 안 되면 좀 힘들어. 근데 페이는 좀 괜찮지 않나? 요새 번역기도 자동 번역기도 달려 있어가지고 페이는 좀 괜찮을 거예요. 어그로우는 공방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페이는 공방은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래서 이제 스팀 넘어가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네 개밖에 거의 사실상 네 개지 이제. 거의 사실상 이거 네 개지. 근데 이제 가볍게 하고 싶으면 이제 마피아 42 정도 좀 기껏해야 월랑인 게 월랑도 사실 1시간 뭐 2시간 걸리니까 딱 그 정도고 이제 난 진짜 진득하게 뭔가 뭐지? 그런 막 어? 마피아 게임에 로망이 있으면 일랑을 하세요. 좋아. 이렇게 말하고 턴을 마친다. 자 뭐 아무튼 게임 추천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노시아가 재밌어서 이런 류 게임을 해보고 뭐지? 이런 류 게임을 더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좀 여러분한테 맞는 게임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좀 이거저거 얘기를 할 텐데 아마 앞으로 나오는 얘기는 그노시아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뭔가 이럴 때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그냥 그노시아 관련해서 이제 정통 마피아 기준으로 설명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